놀라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계신 줄 몰랐어요. 예, 저 장지에서 바로 왔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어제 청소만 해놓고 갔더니 제 값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녁엔 오실 테니까 그냥 국이라도 하나 끓여놓고 갈까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게요. 무슨 정성이 뻗쳤나 모르겠네요. 이왕 온 거니까 국이라도 끓여놓고 갈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다 큰어른이 뭐 그렇게 풀이 죽고 그래요?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다들 가시고 저만 남았어요. 그리고 형수님하고요. 하긴 육신을 잃는 건 생사를 도려내고 뼈를 저미는 것 같다고는 하죠. 그래도 부모든 형제든 어려서 잃는 것만 하겠어요. 미안해요. 사실은 제가 위로하는 데는 재주가 없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이제 고맙다고요. 저도 이 말재주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왕 온 거니까 할 일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번만 보고 결정을 안 했단 말이야? 한번 빌려 입는 건데 비싸대. 아유, 젊은 애가 그런 얘기도 하니? 기특하다. 결혼을 한 두어 번쯤 할 속셈인가 봐. 그러니 처음엔 대충 하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이고, 얘가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평생에 한 번이라고 요란 떠는 건 뭐가 그렇게 좋아? 자, 사돈 어른이 너 먹으라고 사주셨어. 먹어봐. 맛있다. 완전 꿀인데. 하나도 한번 먹어봐. 한 상자 있어. 많이 먹어. 잘 들어갔어? 나야. 예,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낼 수 있겠어? 예물반지 맞춰야지. 어머니, 저희들 예물반지 따로 안 하기로 했어요. 둘이 커플링 맞추기로 했습니다. 아유, 하영이 말 들을 거 없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결혼반지는 잘 안 끼게 된다고요. 아저씨, 엄마가 다이아 반지 사주신대요. 아, 그래. 저 물방울까지는 아니지만 서브 다이아라도 박아줄게.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도 그냥 반지면 돼요.
아무튼 일요일 시간 낼 수 있겠어? 네, 그럼요.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예, 안녕히 주무세요. 다이아 반지 사주신다는데? 아, 무슨 다이아식이나? 그러게 말이야. 신부 예물을 따로 준비하긴 해야 돼. 뭘 해야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하영 씨 손가락 사이즈나 알아와. 아, 돈이나 많으면 하영이한테 웨딩드레스 한 벌 사주고 싶은데. 누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봤으면 좋겠어.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웨딩드레스 입어봤자야 폼도 안 날 거야. 유나, 나 마음 쓸 거 없어. 나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 내가 뭘 더 바라겠니? 그러니까 내 앞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게 날 위하는 길이야. 알아들어? 누나, 나 한 번만 꼬집어 봐봐. 꿈이 아닌가 확인 좀 해보게 말이야. 아, 맞다. 꿈은 아니네. 좌우지가 누나 손만 매운 건 알아줘야 돼. 예. 걔는 잘 살겠지? 확보형쯤 되지 않았을까? 가끔 생각하니? 뭐하러 생각을 해. 유나 형이 생각할 시간도 부족한데. 반지는 신부 측에서 준비하시겠다 그랬고 신부 예물은 내가 따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잘 가는 보석상이 어딘지 소개나 좀 해줘. 아이, 신부 쪽에서 딸랑 반지만 산다는데 뭘 거창하게 준비하려고? 아, 여자는 결혼 예물이 필요하다며. 너도 네 시어머니가 해준 다이아 세트며 진주 세트 받고 좋아했잖아. 우리도 성의 표시는 해야지. 재훈이 처가처럼 예단 떼먹겠대? 아니, 하시겠대. 부모님 안 계신다고, 어? 흉내만 낼 거면 그만두시라 그래. 형편에 맞춰서 성심성의껏 하시겠대. 날더러 동생 잘 키워서 장가 잘 보냈다는 소리는 듣게 해주고 싶으시대. 정말로 그랬어? 그래. 내일 시간 괜찮아? 아, 괜찮아. 없어도 내야지. 그래, 내일 만나. 네?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그럼 저하고 바람이나 쐬면 어떨까요? 어디로 가세요? 글쎄요. 그냥 한번 가볼까요? 아, 바람 쐬는 김에 꽃나무나 몇 그루 살까요? 작은 화분 몇 개로 분위기 달라지는 거 보니까 욕심나네요. 꽃나무 들여놓으면 누가 키우고요? 식물처럼 사람 손 타는 게 없다던데? 뭐, 잘 키워주실 것 같은데요? 아이, 저더러 꽃나무까지 돌보라는 말씀이세요? 뭐, 제가 돌보겠습니다.